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 혹은 관심이 있는 상대를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섯 번째 절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술을 앞서서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그 다섯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가장 큰 불안이 가장 큰 약점이다. 가장 큰 불안이 가장 큰 약점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극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 나온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완벽하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유혹이 불가능하다. 유혹이 성사되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긴장과 부조화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불만의 감정을 고조시켜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험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 살다 보면 어린 시절의 꿈은 저만치 멀어져 있고 일상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못마땅하기만 하다. 상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저 사람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상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이건 아니라는 느낌을 파고들어야 한다. 고통과 불안은 쾌락을 더욱 달콤하게 만든다. 욕망을 자극한 다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진 그 불안의 원인, 불안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유혹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내가 관심 있는 상대가 뭔가를 굉장히 불안해한다. 뭔가를 굉장히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이러면은 거기가 바로 우리가 유혹을 할 만한 이제 요인이 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다섯 번째 전략은 결국은 이제 상대의 마음을 자극하라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실제로 여기 사례에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요, 이제 친구였던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모든 관계는 이제 친구 사이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 마음을 연 솔직한 대화로 정신적인 유대감 쌓기 굉장히 좋죠. 친구 사이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태도를 바꿔서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상대의 심기를 좀 그래도 흔들만한 정도로 그 정도 강도로 그 약점, 그 불안 요소를 건드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희생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하려는 사람들이죠. 그 희생자들은 혼란과 불안의 감정,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이라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갈등이 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그런 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구절절도 맞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받는 거죠. 옳은 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적이 그래도 일리는 있어. 틀린 말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회의감? 회의감에 빠져 있으면은 그때 이제 뭔가 편지를 쓴다든지 혹은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매력을 이제 과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되겠죠? 여러분들을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뭔가를 절실하게 원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내가 이제 조언을 해주고 뭔가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 가진 문제에 대해서 자기 회의에 빠지는 순간 유혹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뭐 상대의 뭔가 약점을 뭔가 공략하고 공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뭔가 좋은 방법은 이제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것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틈을 이용해서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거기에 내가 나는 거기에 답을 제시할 수 있어. 내가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접근을 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불안과 방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뭐 눈을 감아버리고 뭐 가혹한 삶으로부터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을 한번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불안 혹은 이제 자기 삶을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본능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불안과 방어 본능에 이제 휩싸이게 되면은 살아있지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혹자, 그러니까 유혹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감정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끄집어내서 뭔가 어렴풋하게나마 뭔가 이 인식을 시켜줘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기 회의감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수 있어라는 식으로 내 매력을 과시해야지 상대는 나의 유혹에 넘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서 불안감을 만들고, 뭔가 결여감,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욕망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 욕망을 자극해야지만 우리는 유혹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상실감 없이는 유혹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 유혹하려고 한다.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뭐내 사람으로 혹은 내 매력에 빠지게끔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불안감과 상실감, 이두 가지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대의 아픈 곳을 이제 찌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상대가 일단 덫에 걸려들었다는 판단이 들면은, 상대가 이제 그 상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상처를 더 파고들어서 뭔가 더큰 고통을 느끼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그 상처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거고, 이 불안감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기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불안감을 바탕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기대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 들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나. 유혹자에게, 유혹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대게끔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불안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없으면은 절대 이거는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앞에 보면은 불안감이야말로 욕망의 전제 조건이다. 불안감과 상실감 없이는 유혹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뭔가 불안감, 상실감, 이것이야말로 정말 유혹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면은 뭐 서슴함 없이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뭐 유혹하고 싶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 이러면은 이런 그렇게 알게 된 뭔가 불안감과 이런 뭔가 결여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파고 들어가서 그걸 자극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내게 기대게끔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색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람들은 뭔가 색다른 것을 좋아한다. 유혹자로서 성공하려면 남들과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 마치 먼 세계에서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루한 일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파격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주변을 상대가 돌아본 순간, 삶이 지루하고 친구들도 재미없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삶의 뭔가 권태감, 삶의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어야지만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되겠죠. 근데 내가 굉장히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이런 느낌을 줘. 그래서 그 지루함을 탈피할 수 있다는, 그 지루함을 탈출할 수 있다는 뭔가 그 신호, 그 매력을 발산하는 순간 이제 상대는 내 매력에, 뭐 또는 내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의 뭔가 과거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상대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좀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감, 결여감, 상실감,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고민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유혹이 이제 쉬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뭔가 그 아픈 상처, 뭔가 불안감을 지나치게 파고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 마음을 파고들어야지, 야, 이거 이 책에서 이제 뒤집어 놓으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한번 찔러보자. 상대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해보자. 이러는 순간 유혹이 완전히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상대의 자긍심을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 너무 불안한 나머지 유혹의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너무 고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간 상대의 뭔가 불안감, 그 아픔을 건드리긴 건드리되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살짝의 불안감을 줘서 나에게 기대끔 만들어야지 이것을 막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막 너 뭐 인생 망했어. 너 삶이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불안을 주면 아예 그 유혹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미끼를 전혀 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의 기술, 유혹의 절대 기술 다섯 번째, 가장 큰 불안이 가장 큰 약점이다. 자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섯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 24가지 유혹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제 다 풀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드는 상대, 뭐 유혹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시다면은 이런 지식들을 잘 이용해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고 싶네요. 네. 그런 분이 나타나서 제가 유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의 성장을 읽기는 경제적자와 자기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